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은 어제는 합천, 오늘은 경남 고성 난초 탐난을 왔습니다. 와, 비가 정말 많이 내리긴 내렸죠. 아, 산에 생강촉들이 물에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안 그래도 안 나오는 생강들 구경하기가 정말 힘드네. 이 산지가 한엽이 기가 막힌 게 나오죠. 한엽하고 단엽, 반스등들이 깔린 단엽들인데, 그리고 작년인가 중투를 하나 만났던 곳이죠. 지금 3개월 좀 지나서 오래간만에 이 밭자리를 찾아왔네요. 근데 어디였더라? 역방향으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만났던 곳을 기억을 못 하겠네요. 아무튼 영상에 담을 만한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가 동쪽이죠? 감사합니다. 이 밭자리 한엽을 하나 찾았네요. 시큼한 먹나이죠? 이 산지에서 오래간만에 보네요, 이 난초를. 그런데 생강근이 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민출이고, 달랑 하나 나와 있네요. 얘는 아니고 분배양 시 많은 발전을 하는 우측으로 자료사진 나갈 겁니다. 좋네요. 저쪽에 놀이끼리 한 게 하나 있네요. 유령 같은데. 일단 민추리들이죠. 날파리. 진짜 유령이네요. 녹이 처음에 녹색으로 나왔다가 녹이 벗겨지면서 백으로 가면서 홀라당 타 죽는 개체네요. 아, 모기. 모기의 날파리. 아, 간지러. 아무튼 유령입니다. 첫 번째 산에서 지금 하산 중인데요. 예, 유령이 하나 더 보입니다. 어휴. 보이라는 변이종은 안 보이고, 아, 이것도 변이종인가요? 유령, 서. 아.
여기 난초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였나? 어우 날파리 와 날파리 유령만 보다가 이게 편의점이 하나 있는 것 같죠? 발색인지 소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삼반호나 삼반복륜 형태 종자 같습니다. 확대를 해가지고 복륜인 것 같죠? 발색? 삼반호? 일단 무늬는 확실하죠. 삼반복륜? 여기 어린 개체도 무늬가 들어있죠. 아우 게임. 삼반복류. 아, 모기. 모기 정말 많이 무네요. 삼반복류로 보여집니다. 실물 사이즈. 엽성도 좋고요. 일단 복류는 복류 가슴 보이는 것 같죠? 와, 생강근이 아주 자글자글하네요. 와, 오늘도. 거의 꽝이죠. 삼반호 같기도 하고 발색복륜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. 난초가 방금 전에 본 게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